오늘 저희들은 주 예수 그리스의 오심을 맞이하는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탄 전에 네 주일을 정하고 이것을 대강절, Advent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대하며 대기한다, 준비하고 맞이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여 맞이하는 기간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고 제일 먼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엎드리는 일입니다.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가진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기간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내려오는 교훈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것은 미국의 건국의 영웅이라고 하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남긴 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생이 삶을 만들어가면서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기다리기만 하고 기대만 하는 이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수고하고 최선의 정성을 기울이면 하늘도 돕는 어떤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진취적인 생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개척해 나가라. 좋은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대강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경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성탄의 의미는, 지금 막 말씀드린 이큰 교훈이 되는 이 격언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건인 그 성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역설의 역사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하디 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궁전에서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말구요에 누우셨습니다.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선포하셨습니다. 죄를 찾아내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여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 살면서 할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 세상에 사람보다 훨씬 덩치가 큰 아, 그런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힘이 인간보다 훨씬 센, 그리고 목숨도 길어서 인간보다 훨씬 오래 사는, 인간이 할수 없는 놀라운 초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동물들, 짐승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마저도 우리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가능성의 일부만 사용해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습니다. 저는 이 우주에 대해서는 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우주에 대한 현상, 우주 탐험, 탐사에 대한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 좀 자세히 읽어보는 편입니다. 최근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화성 탐험에 대한 것입니다. 몇년 전에 우리 지구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지혜를 모으고 기술을 모으고 모든 최신 과학 기술을 다 동원해서 화성에 우주선을 쏘아보냈습니다. 그리고 어, 거기 날아간 그 로켓트에서 분리가 된 자그마한 어, 이러한 로켓트가 화성 지면에 착륙을 했습니다.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착륙한 그 자그마한 로켓트에서 어, 우리 집에서 쓰는 김치냉장고 사이즈의 어, 자그마한 바퀴 달린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가 지금 화성 곳곳을 굴러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어, 돌멩이를 채취를 하고 그 돌멩이의 성분을 분석해서 지구로 보내는 어, 이런 일을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사실을 분석을 해보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화성 거리가 780만 킬로입니다 제가 이거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 서울 갈때 타시는 그 비행기 최신형 비행기를 타고 화상으로 날아가면 한 8만 5천 시간 정도 날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문 비행사들 비행하는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비행기 모는 사람의 경우에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경우에 한 100년 정도 비행기 조정을 하는 그런 분량에 해당되는 거리입니다. 한 85,000시간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 화성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편도입니다. 편도. 그런데 그 거리에 인간이 라켓들을 쏴 보내고 그곳에 착륙해서 굴러다니는 그 김치, 냉장고만한 자그마한 차량을 이 지구상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엄청 멀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도 가는데 몇 초가 걸리고 그 자그마한 자동차가 그 신호를 받아서 작동을 하고 지구에다 보고하는데 또몇 초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몇 초라고 하는 시간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30, 40년 전에 꿈도 못 꾸던 이야기 아닙니까? 소설에나 나오고 영화에만 나오던 이야기가 아닙니까? 인간의 기술은 이렇게 발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탄 시즌이 되면 거의 빠짐없이 듣게 되는 성탄 찬송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헨델의 메시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번 올해에 우리 연합 찬양대에서 헨델 메사야 가운데 합창곡 또 독창곡들을 준비해서 지금 예배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곡은 성가곡 중에도 불후의 명곡입니다 여러분들 그 합창곡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안저만 있어서 듣기만 해도 마음의 감동이 다가오는 전율을 느끼게 되는 어마어마한 곡입니다 그 곡이 초연될 때, 처음 연주가 될 때에, 할렐루야의 서곡이 반주가 터져나오면서 할렐루야가 울려 퍼질 때에, 그 초연하는 자리에 와 앉았던 왕이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할렐루야가 연주가 되면 어디서나 다 일어나서 그 곡에 동참하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아멘 코러스 같은 거, 뭐, 얼마나, 그 곡이 복잡하고 오묘하고 절묘한지 곡 하나가 연주가 돼서 나가면 뒤에 또 다른 곡들이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꼬리를 붙잡고 엉키기 시작하고 복잡하게 엉켰다가 다시 풀리고 그러면서 마치 화산 터지는 것처럼 웅장하게 그 마지막 하나님께 대한 아멘의 찬성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메사야에는 우리가 자주 듣는 합창곡들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의 곡이 자그 마치 쉬운 세 곡이나 됩니다. 그런 곡들을 작곡을 하는 사람의 그 머리는 어떻게 생겼을까? 저는 가끔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그 복잡한 화성, 그 복잡한 화음, 그 안에서의 갈등, 발전. 그한 40분짜리 곡입니다만은 그곡 안에서 하나의 인생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53곡의 메사야를 펜델은 23일 동안 앉아서 썼습니다 뭐 저보고 그 중에 비슷한 거 하나 만들어보라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진다면 저는 한 3년에서 5년 고민을 해도 53곡 중에 제일 간단한 곡 하나 만들까 말까일 텐데 23일 동안 그 곡을 앉아서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대단한 능력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음악 얘기가 나왔으니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향곡이라고 하는 곡이 있지 않습니까? 악기 몇 개가 아니라 서양음악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가 다 모여서 연주하는 교향곡. 수십 명이 모여서. 그런데 그 곡을 작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십 개의 악기들이 모여서 연주되는 걸 일일이 다 그려서 그것이 어떻게 음이 모아지고 화음을 이루고 어떻게 발전이 되고 어떻게 변화가 되고 종결이 되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걸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 음악가 가운데 교향곡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교향곡 작곡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대 음악가 가운데는 그렇게 복잡한, 그렇게 오묘한 교향곡을 108곡이나 써놓은 작곡자가 있습니다. 하이든이라고 하는 작곡자입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머리에 음악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툭 치면 교향곡이 하나씩 척척 나오는 이런 두뇌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참 부럽습니다. 모차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작곡가는 오스트리아에 휴가 여행을 갔습니다. 휴가 여행을 해서 도착을 하는데 그 마을에 백작이 유명한 작곡가 모차르트가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쫓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나를 위해서 음악회를 이번 주말에 좀 열어주면 좋겠다.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왔는데 음악회를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앉아서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나흘 남은 음악회를 위해서 교향곡을 한곡 썼습니다. 그냥 무슨 솔로곡도 아니고, 소품도 아니고, 수십 명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교향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곡된 것이 36번 교향곡입니다. 어떤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재주와 지능과 달란트를 타고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과학기술과 진보된 여러 가지 정보와 타고난 천부적인 재능,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 이게 현실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돕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도 만듭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에 관한한 자신을 전혀 도울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돕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예수 라고 하는 이름은 제수스. 이것이 나중에 히브리 이름 조슈아가 됩니다. 조슈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 죄에서 우리를 건지실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같은 보통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은 죄에 대한 걱정을 별로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법을 어긴 게 없는데 죄에 대해서 왜 걱정을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으로 체험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과 나와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가 무슨 치명적인 병에서 치유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보다 더 좋은 소식입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탈출한 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소식입니다. 죄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자신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심판 앞에서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다 가져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죄의 문제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부조리보다 불합리보다 비성적인 그 어떤 현상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한 문제로 성경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게 될 때에 하나의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계속 생각하고 사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인간이 우리의 삶을 잘 만들어갈 수 있다.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 속에서 진행하는 어떤 과정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자신을 깨끗하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갈 수 있다. 완벽한 삶을 살수 있다.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노력함으로써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을 비교할 때.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떠나 와 있었던가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제일 자주 쳐다보는 그런 물건이 집에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제 경우에는 거울인 것 같습니다. 지나가면서 보고, 쫓아가서 보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가서 보고. 거울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분은 없습니다 꼭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주 보는 거울 없이 한번 지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최장 8일 동안 거울 없이 지내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청년들하고 단기 선교를 갔는데 어떤 섬에 카리비안에 떠있는 아주 가난한 섬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차를 타고 몇 시간 가서 시골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그곳에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수돗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빗물 받아서 큰 통에다 모아놓고 그거 퍼서 쓰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저희가 묵는 우리 남자 청년들과 같이 들어간 그 방은 창문이 없는 양철 집이었습니다 그 안에 불도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방에 거울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7, 8일을 한 8일 정도를 거울 없이 지냈습니다.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서 한 10여 명 청년들을 데리고 갔는데 아무리 거울이 없더라도 제가 신경을 안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뭐 원시에 가까운 그 환경 속에서도 제가 머리도 좀 이렇게 빗질을 하고 또 면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좀 타지 않기 위해서 뭐좀 얼굴에도 바르고 근데 한 8일 정도 있다가 여자, 청년들 묵은 숙소에 애들 다 가서 거기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여성들 묵는 그 숙소에는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발견한 제 모습. 이게 뭐코미디에 출연하는 무슨 배운 줄 알았습니다. 머리는 다 산발이고요. 뭐 여기는 탔고 여기서 막 껍질이 일어나고 있고 면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 빠진 이 구석구석에 마치 잡초 자라듯이 이렇게 얼굴에 수염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 자신은 그래도 제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래도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안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제 모습이 전혀 아니더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비추어 보게 하시는 거울과 같은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이 왜 희미한가? 그때는 동. 동으로 만든 거울이었습니다. 그것을 닦고 닦고 닦아서 그것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서 희미하게 비춰진 모습에 비추어 보는 그러한 거울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살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양심적으로 더 이성적으로 교양 있게 예의 바르게 나는 살아왔다. 그 누구보다도 떳떳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비춰진 나의 모습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가 누구인가가 정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 앞에 우리의 불완전함과 허물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 내가 나의 건강이나 나의 경제 활동이나 내 가정이나 내 직장 생활이나 생업이나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나 영적인 생활이나 지금 최고의 상태이다라고 자부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개명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어림도 없습니다.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수십 년 살아왔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런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노력 거의 다내 자신 가꾸고 꾸미고 내 자신 치장하는 데 우리는 사용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내 자신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내 자신의 특권 보호하고 권리 선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며 살아온 것이 나의 삶이었다.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래도 조금 더 영적으로 조금 더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소원은 있으나,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는 더 자주 더 많이 쓰러지고 실패한 존재들입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단어의 뜻은 활을 떠난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서 관역을 맞춰야 하는데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 데로 날아간 것이 죄입니다 나라는 갔는데 관역을못 맞추면 그게 죄다 그 말씀입니다. 알고 지은 것만 죄가 아니라 모르고 지은 것도 죄입니다. 이런데 그 죄가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나는 그걸 몰랐는데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나는 이 도시에 처음 왔는데 그래도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어기게 되면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잘 살았는데. 한번 실수해서 죄를 지으면 그한 번의 실수로 인간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노력을 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다 노력해서 이루어 놨는데 그 이루어 놓은 결과가 잘못되면 그게 죄입니다. 내 의도가 무엇이고 정말 내가 양심에 떳떳하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어그러지면 그게 죄입니다. 알았지만 하지 않은 게 죄입니다. 알고 했지만 잘못 이런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정말 희생하고 노력을 했는데 남이 할수 없는 엄청난 분량의 헌신을 쏟아 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완벽, 완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 앞에 의인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인간은 그 자신의 죄에 관한 한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글서를 쳐다보게 됩니다. 예수 글서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이 무너진 모습을 치유해 주실 한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을 용서하시고 이제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보내시는 예수님. 인생의 애정 속에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경험했던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으셔서 위로하시고 소망으로 믿음으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아무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 어린아이 하나를 내게 오는 건 막지 말라. 환영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실망과 좌절의 나락에 떨어져서 신음하고 있던 베드로를 찾으시고 그를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예수님 집 나간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주님께 돌아서서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스스로 제 자신을 도울 수 없는 자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이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자만 28장 13절이 또 외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스스로 돕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킨 자,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이룰 수가 없었던,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었던 일을 진행을 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 최대의 문제입니다. 다른 것다 가지고 다 누려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죄는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너무 중대한 문제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소를 내주셔서 십자가에까지 가서 고통당하시고 죽도록 순종하도록 내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관한 하나는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밖에. 여러분들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기간이 이것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그 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간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1절 23절에 이임마 누엘의 말씀이 마태복음 제일 끝에 28장 20절에 메아리가 되어서 다시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그 구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탄의 기쁨은 죄의 문제의 해결을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계절 우리가 운데 오시는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능, 실력, 경험 내가 쌓아놓은 경건의 모습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저는 스스로 제 자신을 도울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원하고, 이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